안녕하십니까. 얘도는 지금부터 아침 산책에서 들레즈에 대한 강좌를 하나 열겠는데, 오늘의 주제는 들레즈를 비판적으로 해부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특히 들레즈가 차이와 반복에서 중후반부로 가면서 350에서 400페이지 정도 중후반부에 이런 주제를 다룹니다. 차이의 이념적 종합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하이데거를 다뤄요. 참,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요 부분이 들레즈가 니체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깊었는데, 하이데거에 대한 연구는 정말 수박 겉핥기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 그 작은 논문에 하이데거의 사유를 집약적으로 논평하면서, 뭐 사실은 처음에 언급되는 것은 블롱쇼와 연결하여 하이데거와 블롱쇼는 뭐이 시대의 위대한 저자들로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블롱쇼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다가 거의 다 하이데거 얘기로 떡칠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뭔가 하면은, 하이데거는 차이를 차이 자체로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철학자다. 오해도, 이런 오해가 없죠. 얼마나 웃었는지, 얘도 TV에서만 볼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왜냐하면 들레즈를 한다라는 거는 들레즈 하나의 철학으로 멈출 수 없죠. 다시 말하면, 들레즈를 공부하는 자가 니체의 1차 자료를 다 읽었을 리도 없고, 그걸 이해했을 리도 없고, 하이데거의 1차 자료를 다 읽고 이해를 하고 있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강좌는 사실 어떤 오늘날의 철학은 어떤 영역을 넘나들지 못하는 자는요, 철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단지 들레즈를 앵무새로 이야기, 그냥 들레즈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강좌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하이데거를 공부한 사람들이 한번 거기 들어가서 한번 읽어봐. 차이와 반복의 차이의 이념적 종합이라는 그 챕터만 한번 읽어보셔요. 거기 얼마나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하이데거를 제가 볼땐 그래. 하이데거를 가장 훌륭하게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1차 자료를 언급하면서 가장 훌륭하게 파헤치는 자가 리케르입니다, 여러분. 들레즈 아니에요. 들레즈는 하이데거 부분은 완전, 이거는 지적도 락강을 거울을 통하여 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얘도가 지적에게 말한다 해서 하이데거를 오해한 부분을 엄청 많이 강좌를 또 열었잖아, 그죠? 그 부분에서 여러분 한번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이데거에 대한 이해가 그래도 가장 훌륭한 게 존재론 부분에서는 바디우고요. 그 다음에 초기 지적한테서, 특히 less than nothing한테서 nothing까지, 그죠? 까다로운 주체라든지, 그 다음에 차라리 초기 이해가 나. 나중 이해는 정치 철학으로 가면서 하이데거를 나치와 묶어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학을 하는 자로서 하이데거의 나치 동조를 누가 동의하겠어요, 그거를. 그런 걸로 대중을 자극하는 부분은, 얘도는 일단 철학에서는 철학 자체만을 다루는 방식으로 나가는 관점에서 볼 때는 바디유와 리케르가 탁월하게 하이데거를 그래도 오해 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들레즈는 독일 관념론 철학에서
가장 많은 공부를 한 자가 칸트 같아요. 칸트에 대한 이해는 들레즈가 그래도 정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거는 나쁜 주사위 놀이를, 이게 하이데거를 니체랑 대비시켜서 똥으로 만들어 버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연을, 차이와 반복에서 중요한 게 뭐야? 차이 자체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차이 자체를 긍정하고 우연을 긍정하는 생성의 존재론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니체를 긍정하면서, 그죠? 니체를 긍정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렇다 그래서 하이데거를 나쁜 주사위 놀이를 하는 사람, 동일한 존재물음의 가설로부터 출발해서 이 존재물음의 가설에서 동일한 물음을 통하여 필증적 원리로 나가는, 그래서 우연의 생성을 그대로 긍정하지 못하는 철학자, 이렇게 뽑아서 나가는데, 여기에는 하이데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빠져 있어요.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야. 나 그거 읽고 깜짝 놀랐어. 지젝이 하이데거를 다루는 부분도 얘도가 놀라갖고 따로 강좌를 내렸는데, 이 부분도 어느 누가 동의를 하겠어, 그 부분에 대해. 그게 존재 물음은 동일한 물음을 제기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차이를 드러내는 거죠. 차이를 드러내는 그러한 철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연을 필연성 혹은 필증적 원리로 환원시켜서 존재 물음이라고 하는 동일한 가설 위에서 결국 필증적 원리에 도달하는 철학자로 하이데거를 갖다 놨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하이데거를 니체의 생성의 존재론, 곧 자기 자신이, 들레즈 자신이 하는 그 생성의 존재론, 우연 자체를 긍정하고 삶의 우연을 긍정하는 그 철학자의 반열에서 하이데거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들레즈, 아, 참, 그, 요 부분은, 해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도 한번 봐봐. 그 엄청난, 얘도가 지금 읽고 있는 존재와 시간을 강좌를 들은 자들은 알 거야. 얘도 TV에만 있죠. 1차 자료 강좌. 아마 칸트 강좌 끝나고 계속 이어나갈 것 같아요. 판단력 비판 한 두세 개 남았으니까. 계속 이어나갈 건데, 니체도. 이 니체와 하이데거의 1차 자료를 읽은 자들이 과연 들레즈의 이런 결론에 동의할 자가 누가 있을지 모르겠어. 우리나라의 철학의 풍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들레즈, 레비나스, 뭐, 리케르, 뭐, 이런 철학자의 이름 딱 나오면, 막 이러는데, 아니요. 칸트, 헤겔, 후설, 하이데거와 같은 대가는요, 그렇게 어느 한, 포스트 모던 철학자가 붙어서 그걸 다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철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1차 자료 한 권만 독파해 보세요. 대가리가 저절로,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의도는 얘도는 알것 같아. 하이데거는, 자기 자신의 거기에 있음을, 어떤 방식으로건 전제하고요. 거기로부터 자기의 존재 가능을 해석하는 쪽으로 나가거든. 그런데, 얘도 TV에서 몇달 들은 자들은 하이데거를 어느 정도 이제는, 그죠?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봐. 이 거기에 대한 오해는요, 사실 리케르 외에는 전부 다 오해. 심지어 아도르나조차도 하이데거를 칸트의 괴사 개념 갖고 존재와 연결시켜서 존재론을 까는 거예요. 물론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은
데리다 역시도, 데리다도 제가 볼 때는 리꼐르 반열에서 하이데거를 가능한 한 오해하지 않고 텍스트를 읽었던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이데거 안에서 자기 자신의 철학을 끄집어냈던 거예요. 그라마톨로지도. 이해가 돼요? 얘도가 하이데거 1차 자료 강좌를 열어놨던 원문 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서론격에 들어가는 존재와 생 강좌 한번 다 들어봐요. 거기서 철저하게 다 얘기를 해놨어, 얘도가. 그런데, 이게 들려지 이건 아닌 거야, 여러분. 여러분 봐봐. 거기 애가, 하이데거한테서는 뭐죠? 역사성이야. 얘도가 이미 얘기했듯이. 역사성과 시간성과 공간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기에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거기에가 아니야. 동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다 거기에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 거기에는 너랑 나랑 다르다는 이야기고 이미 존재 질문 자체는 동일한 가설 안에 포섭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서 필증적 원리로 간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 여러분. 필증적이 어디서 나온 거야? 후설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서, 이건 수학적인 어떤 정밀성과 수학적인 어떤 그러한 정확성을 강조하는 거라고, 인식론에서, 여러분. 그런데 하이데거가 이 동일한 존재 물음이라고 하는 동일한 가설 안에 포섭되어서 결론적으로는 필증적 원리로 나가는 철학자다. 그래서 차이와 반복에서 동일한 반복을 강조함으로써 차이를 긍정하지 않는 철학자다. 이래놨어요, 여러분. 아, 기가 찰 노릇이야. 그러니까 요런데 그게 데리다와 레비나스의 논쟁에서 이미 고유명사의 환상이 있어, 우리가. 들레즈 하면 그냥 다 믿는 거야. 개소리하지 마세요. 이런 거에서 쏘가 넘어가면 안 돼. 원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거는 들레즈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의 실망감을 주는 그 챕터입니다, 여러분. 얘도는 니체 전공자로서 하이데거를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하이데거 요 챕터가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 니체와 하이데거가 다 같이 나오니까. 그게 니체의 생성의 존재론으로 하이데거의 존재 물음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깊은 논의들이 다 빠져 있다니까요. 하나도 없어.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없고 그냥 곧바로 자기 자신의 결론으로 나가는 거야. 이거는 들레즈 자신이 본 하이데거겠죠. 지가 혼자 하이데거를 다 아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히 헤겔에 대한 오해도 크고 하이데거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큰 철학자가 들레즈입니다, 여러분. 이게 헤겔도 주체 철학자로 그냥 동일성을 긍정하는 철학자로 몰아갔어요. 그 오늘날 지적이 웃으면서 나타나서 이게 뭔 소리냐? 거기에 동일성이 어디 있느냐? 그 이덴티테트라는 개념은 끊임없는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심지어 그 차이 속에는 무의식적인 어떤 그러한 기망과 또 락칸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 머물기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헤겔의 동일성의 개념을 해석하잖아요. 지금 그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누구 하나가 칸트 헤겔을 다 했다? 아유, 그거는 문자적으로는 본인이 딴 사람보다 연구를 많이 했을지 몰라도 이런 칸트나 헤겔이나 후설이나 하이데거는 그러게 어느 한 사람이 해석한 걸 갖고 대가가 해석했다. 오케이. 그게 다 끝난 거야, 여러분.
서가 웃을 일이죠, 여러분. 이게 최소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앞에 서론 부분만 이해한 자들이 읽어도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차이를 긍정하는 철학자다. 그러면 그 차이가 자기는 차이를 긍정하는데 자기는 그럼 그 차이를 해석하는 게 아닌가? 뭔 말인가? 뭐 자기는 거기에가 없어요. 거기에로부터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들레즈의 그 뭐야? 거기에는 뭐야? 니체의 생성의 존재론이라고. 오케이. 니체 전공자로서 얘도는 이미 들레즈 강좌에서 들레즈의 그 엄청난 12개의 강좌에서요. 이미 이야기했어요. 들레즈는 어디에도 니체가 있어요. 들레즈 철학에는요. 물론 스피노자와 또 칸트에 대해서도 따로 연구를 했고요. 저는 그 철학적으로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들레즈의 어떤 그런 장점을 알고 있어요. 스피노자의 일자 개념을 갖고 가서 자기 자신의 존재론 안에 포섭한다라든지, 그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헤겔과 하이데거에 대한 해석은 가장 꽝이라고 봐요. 이거를 이래놓고, 그래서 들레즈를 전공한 자들, 본인이 뭐 논문을 쓰면 전공했다 그러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뭐를 공부를 했다. 오케이. 그래서 강의를 들은 자. 그래서 강의를 듣고, 몰라. 본인이 하이데거를 역으로 공부를 해서 들레즈를 비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런 얘기를 듣고 하이데거는 차이를 긍정하지 않는 철학자다. 이러면 개가 웃을 일이라니까? 여러분들 봐봐. 하이데거의 권위가 있는 오늘날 프라이부르크의 긴트 피갈이라든지, 그죠? 거기에는 또 나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또 뭐, 블랙노트 갖고 또 싸우고 뭐 이러기도 하고 하는데 복잡한 일들이 있어. 그건 정치적인 거예요. 철학을 갖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 들레즈 이 논문을 갖고 가봐. 이걸 인정하겠냐고. 이 뭐야, 이거. 이 뭐, 하이데거가, 이게, 이 존재 물음을 동일한 가설로 놓고, 거기서 필증적인, 그래서 그 현존재가 거기에로부터 자기의 존재를 해석하는데, 거기서 필증적 원리로 나간다? 여기에 동의할 자는 제가 볼땐 아무도 없습니다. 니체를 갖고, 니체의 생성의 존재론을 갖고요, 하이데거의 존재 물음을 까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들레즈 뒤에 독일 철학자 대가 두 명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논조가 그 도식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이데거는. 그 이유가, 존재 물음은 어떤 특정한 가설로 뽑아낸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식은 인식론 자체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존재론, 그러니까 내가 존재의 질문을 던지는 자의 역사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성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이데거가 했다 그러면 당연히 들레즈의 이런 비판이 맞겠죠. 일리가 있어. 그런데 단한 번도 하이데거는 그 존재 물음을 던지는 현존재의 거기에를 동일한 것으로 갖고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이데거도 동일성과 차이라는 책을 썼어. 이게 신상희 교수가 번역됐네. 얘도는 석사 때 읽었어요. 여러분 봐봐. 이 차이의 개념은 니체로부터 출발해서 하이데거를 통하여 굴절되어 나타났다. 얘도는 밥 먹듯이 이야기를 했고 강좌에서도 그 뭐야 다양한 이야기를 했어.
훗설에 대한 감사는 있지만 자기가 형이상학을 해체하는 인식론적 기제라든지 서구 형이상학의 이 동일성 중심의 어떤 철학을 해체할 수 있는 그 무기를 니체나 딜타이나 거기에 니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하이데거는 니체에 대한 각주는 가능하다면 삼가하고 있다. 얘도가 이미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하이데거 역시도 이 차이성을 이야기하려고 존재 물음을 던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죠? 칸트가 이야기했던 칸트의 철학이 이야기를 했던 모든 인간에게 주관적 경험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선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의 근대적 물음에 대한 그죠? 거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서 니체의 이러한 엄청난 사유들을 하이데거 역시도 수용하여서 현상학과 후설의 현상학적 방법과 다양한 자기 자신의 어떤 창조적인 그런 사유를 갖고 존재와 시간을 기획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게 동일한 가설에 포섭되어서 수학적 필증성이라든지 필연적인 어떤 그런 원리로 나아간다. 언제 하이데거가 거기에로부터 출발해서 언제 그 존재의 의미를 확정을 했나요? 언제? 마지막 결론은 뭐죠? 존재로 가는 도상에 있는 거예요. 도상에 있다라는 건 뭐야? 도상에 있다라는 건 차이를 긍정한다는 거야. 존재 질문을 던지는다는 건매 순간 다른, 그 질문의 형식은 동일할지 몰라도 자기 자신의 거기에 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출발점도 매 순간, 그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맞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끝까지 차이를 긍정하고 있어요. 이해가 돼? 들레즈가 말하는 그 차이를 긍정하고 있다니까? 왜? 나의 거기에와 나의 공간성과 로임리히카이트와 그 다음에 짜이틀리히카이트, 라움과 짜이틀을 변형시켰죠, 그죠? 칸트라든지 이런 인식론적인 개념을 자기의 존재론적 개념, 로임리히 공간성과 그다음 짜이틀리히카이트 시간성으로 변형시켜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역사성, 역사는 변화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역사 안에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일상의 삶. 일상의 삶은 변화요, 그죠? 거기서 기분 잡혀져 있으면서, 여러분, 여도가 이미 강좌를 열었듯이 기분 잡혀져 있음, 게슈팀트 자인이라든지, 그 개념에서 하이데거는 뭐야? 필증적, 필증성을 아포딕티쇼 에비덴츠, 필증적 증명을 해체하고 있다고 거기서, 해체하고. 후설을 거부한다고요, 여러분. 그러고 앉아있는데, 이거를 차이를 긍정하는 철학자를 니체한테로 갖고 가서, 니체의 생성을, 우연을 긍정하는, 차이는 매 순간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당연한 거죠. 제로점에 서 있는 거죠. 하이데거 철학이 어떻게 이걸 이러한 이론에 반대되는 철학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여러분. 들레즈가 가장 못본게 헤겔의 동일성, 주체 개념 이러면서 헤겔을 동일성으로 갖고 간 것도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 동일성은 그런데 뭐예요? 오케이, 쥐재기 발견한 게 뭐예요? 그 동일성 안에 차이가 있더라. 이거거든 지금. 헤겔은 어느 순간에도 부정성을 이야기할 때그 동일성을 전제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동일성은 동일한 동일성이 아니라는 거. 그 종합 안에는 언제나 차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게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근래제가 차이와 반복에서 말하는 하이데거의 얼굴은요, 너무나 단순하대. 그리고 너무나, 그래서 나쁜 주사위 놀이를 하는 거야. 주사위라는 게 뭐야, 여러분? 주사위는 우연을 설명하는 최고의 인간의 삶에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주사위를 던진다. 심지어, 누구야? 응? 황새를 썼던 파스칼도 주사위를 갖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신과 주사위의 개념은 또 아인슈타인도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 주사위는 우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데거의 철학은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는 필증적 원리로 간다는 거야. 어디에서 나는 이걸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하이데거한테서. 하이데거의 원문 어디에서 이런 그러니까 존재 질문을 던진다는 거에서 동일한 가설과 동일한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존재 질문이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과 얘도가 던지는 존재 질문, 거기 애가 다른데. 이 거기 애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모든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필증적 인식으로 간게 아니라 해석으로 간 거라고요. 하이 니체처럼. 우리는 해석하는 거다. 이 해석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던 엥테르프레타시옹, 제대로 이해했던 리케르만이요. 하이데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어요. 요 부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요 부분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것은, 들레즈만을 예도가 다루는 게 아니라, 이 강좌의, 단편 강좌의 제목을 하이데거와 포스트 모더니즘, 요렇게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어쨌든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에서 뒤쪽에 중후반부에 나타나는 한 챕터, 거기서 길게 하이데거를 언급하는 차이의 이념적 종합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죠? 그 부분에서 결국 하이데거를 언급하는데 얘도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레즈를 옹호한 자 이럴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라는 그 개념을 그 개념, 존재 질문을 던짐으로써 나타나는 그 존재 해석이 모든 사람마다 다르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쨌든 존재라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일한 것이 있고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원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들레저를 따라 이야기할 수 있어. 얘도가 반박할 거예요. 존재 질문 자체에 대한, 이 부분을 이해한 자들이 거의 없다라고 봐. 여러분 봐봐. 존재 질문을 던진다는 게 뭐야? 세계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출발하고, 내가 세계 곁에 있어. 그런데 기분 잡혀져 있어. 그 하이데거를 다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 세계 안에서 느껴지는 기분 잡혀져 있음이 불안으로 느껴서 물어올 때도 있고, 우리가 일상에 빠져서, 빠져 있음 안에서 호기심 잡담 애매성으로 올 때도 있어. 근데 이거는 하이데거가 어쨌든 이러한 존재 해석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야. 이런 것들은.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빠져 있음과 얘도가 빠져 있음이 동일한 건가요? 여러분들이 세계 안에 던져져 있는 상태와 얘도가 던져져 있는 상태. 말할까? 어떤 놈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어떤 놈은 완전 깡촌에서 태어나는 거야. 어떤 인간은 뭐야? 어떤 인간은 사회적으로 괜찮은 그런, 지위에서 태어나고, 지위를 가진 자의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어떤 애는 고아로도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분 잡혀져 있음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기분으로 나타나나요? 여기서,
거기에가 시골과 서울이 동일한 건가요? 서울과 유럽이 동일해?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거야, 여러분? 여기서 데리다가 이제 거기에 있으면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없다 이러면서 딴소리하고 또 이랬는데 그렇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존재물음이 각 사람마다 다른 차이 때문에 하이데거가 해석이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우리의 인식은 해석이에요, 다. 그렇다 그러면 이 차이를 긍정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해석이 빠져 있는 거야. 들레저한테 어디를 읽어봐도 해석이란 개념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들레저가. 이해가 돼요? 최소한 데리다처럼 어느 한 부분을 인정하고 지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 이해가 돼. 이게 데리다 리케르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에 대한 텍스트 1차 자료에 대한 이해가 깊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이? 근데 들레저의 이 부분을 읽고 나는 충격을 받았어. 아, 어떻게 하이데거를 이렇게 갖고 가는가? 이렇게도 읽히는구나. 오케이. 거기서 불렁쇼가 왜 나오는지. 그래 놓고, 둘이 같이 묶어가 위대한 저자, 이래나 놔놓고. 주사위 놀이를, 나쁜 주사위 놀이. 그러니까 주사위는 우리의 우연성을, 그죠? 표현하는 거잖아. 우연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바로 주사위입니다. 그 주사위를 던지는 놀이인데, 그 주사위 놀이에 하이데거의 철학은 그 주사위 놀이의 답을 미리 정해놓고 가는 철학자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거기에서, 누구야, 들레즈의 논의는. 근데 어디에? 그럼 하이데거가 존재로 가는 도상에서, 존재와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운털백스쯤 자인, 존재로 가는 도상에 있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도상에 있다. 이 말은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거든.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필증적 원리가 나올 수 있죠? 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죠? 1차 자료를 읽은 자들이 이런 인문학적인, 깊은 공부에서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왜? 대가라고 알려진 자들의 글쓰기가 다 옳은 건 아니거든, 여러분. 그거는 자기 관점에서 본 하이데거입니다, 여러분. 하이데거의 얼굴인 거야. 리케르는 완전 딴 얘기하고 있어요, 가면은. 레비나스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들레즈의 이런 동일성에 대한 비판을, 헤겔을 갖고 하는데, 곳곳에서 헤겔은 뭐다 완전히 들레저한테서 개박살 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런데 여기에 이 원문을 또 해결을 다 읽었던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하여 동의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지적을 읽은 자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이럴 거라고, 여러분. 대가는 이런 방식으로 다르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주사위 놀이를 하여, 우연을 그 자체로 긍정하지 않는 철학자. 이게 들레즈가 본 하이데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일한 것에 머물게 만드는, 그래서 필증적 원리를 끌어내는 그런 철학자. 아, 참, 대단합니다, 그죠? 대단해요. 예도는, 니체의 관점에서 하이데거를 연구한 자로서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그리고 리케르와 그쪽 해석학 쪽으로 깊은 공부를 해서 리케르가 붙이지 않는 니체까지도 발견해서 지금, 니체, 하이데거, 리케르, 가다머라인을 연결했던 예도의 관점에서 볼때 과연, 들레즈가 결론을 내린 하이데거의 이러한, 나쁜 주사위 놀이를 한 도박자와 같이 그렇게 간주한 이 부분은 도무지 동의할 수 없다. 다시 읽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요 논문에서 하이데거에 대한 이름은 많이 나오지만 하이데거에 대한 깊은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들레즈가 깊이 있게 인용하면서 제대로 비판하지는 못했다라는 거. 이게 예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꼭그 챕터, 의심스러운 분들은 그 챕터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자신대로, 그죠? 한번 사유해 보시고, 그 부분은 들레즈가, 아주, 그죠? 뭔가 웃음을, 철학적 웃음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수준 정도다라는 걸 예도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재밌었죠? 아주.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예도TV 후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는 꼭, 사막의 철학자에게, 하나의 사인으로서, 그죠? 이런 강좌를 펼쳐 나가는 데 재미있는, 그러한 삶의 유머로서 여러분들이 줄수 있는 거겠죠. 추스!